안녕하세요.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. 일단 지금 들고 나왔는 게 하이닉스 P31 SSD입니다. 요거 정말 많이 쓰시죠?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크게 내려서 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9809 프로도 많이 쓰실 겁니다. 이 두 개 차이가 좀 날까요? 거기에다가 이것들보다 조금 더 좋은 SSD 있죠? 최근에 출시된 PCI 5.0 방식의 T700입니다. 대원 유통하는 제품이고요.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PCI 3.0 대중적인 제품, PCI 4.0 많이 쓰이는 제품, 그리고 막 출시한 5.0까지 그렇게 들고 나와서 실사용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결과물 표로 가져온 거 같이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죠. 일단 제가 사실 영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타 SSD도 돌려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세 개 가격을 한번 보세요. 사타 8만원 정도 합니다. 8만원, 8만 1000원 뭐 그렇게 하는데, 그걸 M.2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로 8만원대인 제품도 있고 그리고 9만원대인 제품도 있죠. 그래서 만 몇천원 차이 납니다. 만 몇천원, 만원 이렇게 차이 날 때도 있어요. PM9A1 이런 거 쓰면요. 이 3.0에서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데 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이 세 제품은 가격이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돌려봤을 때 일단 스펙상 읽고 쓰기는 차이가 엄청 크다. 맞죠? 사타 방식은 뭐 500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막 3000대 나오고, 그리고 PCI 4.0은 7000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체감이 돼야 되겠죠. 2배, 6배 이렇게 빠르니까요. 그래서 막상 돌려봤는데 일단 크리스탈 마크를 돌릴 때 보통은 이걸 D드라이브로 해서 아무것도 안 깔고 돌리죠. 텅텅 빈 상태로. 그러면 점수가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일부러 C드라이브로 사용을 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게임도 다수 깔아서 용량의 50% 이상을 썼어요. 55%에서 60% 사이를 쓰게 만든 상태에서 똑같은 OS를 깔고 테스트를 해보니 부팅 테스트 시 이 3.0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초, 14초 사이가 나옵니다. 13.57초가 나왔어요. 그리고 980 프로 돌렸을 때는 12초가 채 되지 않는 11.59초가 나왔습니다. 보면은 이 정도면 한 2초 차이 나네, 적지 않은 차이인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사타 방식으로 쓸 때는 이 3.0하고 1초인가 차이 났습니다.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빠른 만큼 더 빨라지네 싶었는데 막상 마이크론 T700에다가 달아보니 얘는 12초 정도가 나왔어요. 그래서 실제로 부팅 시에는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사타를 쓰든 뭐 3.0을 쓰든 4.0을 쓰든 5.0을 쓰든 부팅은 체감되기 좀 어렵습니다. 1초가 적은 차이는 아닌데 왜? 10초 초반이니까 1초가 적은 차이는 아니에요. 1, 2초 차이는 아닌 게, 근데 체감이 되냐 그러면 또 체감은 잘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아마 부팅할 때는 잘 모를 겁니다. 이거 C드라이브로 사용하시고. 그리고 로스트아크를 돌려봤어요. 로스트아크가 로딩 시간이 꽤 길거든요. 초기 로그인하고 서버 들어가는 데까지 1분 정도 걸립니다. 아, 제가 사타 방식의 SSD를 쓰니까 1분 30초 채 안 됐어요. 1분 25초, 27초 사이가 나왔습니다. 두 번 돌렸을 때. 그 나머지 제품을 돌려보니까 1분 10초 정도가 나옵니다. 1분 10초. 대원기 일단 제일 빨라요. 얘는 로딩 속도에서는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. 속도가 기본적으로 용량이 가득 차 있어도 읽기 속도가 반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1분 8초 정도로 가장 빠르게 나왔고요. 그 다음이 난 당연히 980 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980 프로를 두 번 해봐도 15초가 나왔었거든요. 17초, 15초가 나왔기 때문에 P31보다 오히려 느렸어요. P31은 두 번 다 거의 똑같은 13초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980 프로가 스펙하고 게임 로딩 속도 시간이 똑같진 않더라고요. 어쨌든 이 셋을 비교했을 때는 사타 방식보다는 확연히 한 10초 이상 빠른데요. 근데 지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 체감 되겠냐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제일 차이 많이 나는 제품끼리 비교해도 10초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게임 로딩 시간이 좀 빨라지는 건 있으나 3.0 쓰든 4.0 쓰든 5.0 쓰든 체감이 엄청 되지는 않을 것이다. 다만 5.0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. 그리고 날에 온 더트 테스트, 용량이 가득 차고 차면 찰수록 얼마나 느려지냐,
캐시금 끝났을 때 얼마나 느려지나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이거 아시죠? 디램 리센 애들이 캐시 인구만 끝나면 크게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그 테스트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꼭 넣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일단 P31이 여기서 좀 안타까웠어요. 딸랑 12기가 쓰고 난 뒤부터 속도가 확연히 떨어집니다. 12기가 동안은 거의 3000 속도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와 이거 쓸만하네 라고 생각했거든요. 쓰기 속도 그 정도 나오길래. 근데 요 12기가가 끝나자마자 급격히 떨어집니다. 예, 1300에서 1600 정도래요. 물론 그래도 SATA 방식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. SATA 방식은 캐싱만 끝나니까 300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500에서 300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SATA랑 비교하면 그래도 한 5배에서 3배 정도 이상 좋고, 하지만 그 적혀있는 스펙만큼 나오는 구간은 매우 짧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물론 제가 1테라짜리 사서 거의 600기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싱이 더 짧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, 다른 제품도 똑같이 했거든요. 1테라짜리 사서 뭐 600기가 채우고 해봤는데, 아 물론 요 T700만 2테라였어요. 제가 1테라짜리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. 하여튼 그렇게 봤는데 딴 애들은 꽤 여유가 있었어요. 일단 9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캐싱 구간이 110기가입니다 어지간히 용량이 큰 게임을 다운받더라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설치하더라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110기가까지 4000의 속도가 꾸준히 나와줍니다. 그게 끝나면은 P3이라고 비슷한 수준의 속도가 나옵니다. 이 속도는 사실 TLC 제품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캐싱 구간 끝나면은 이 속도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PCIe 5.0인 대망의 T700은 어땠을까요? 용량이 2테라라서 캐싱 구간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. 165에요. 만약 1테라 샀다면은 80, 90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. 좀 많으면 한 100 정도. 그래서 삼성 980 프로랑 별 차이 없는 정도의 캐싱 구간을 가지고 있고, 아 제가 가지고 있는 방열판으로 온도가 해결이 안 되는지 이 나레온 테스트하니까 70도가 넘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캐싱 구간 안에서도 좀 큰 폭으로 출렁이에요. 온도를 못 잡아서요. PCIe 5.0 제품이 온도가 높다는 얘기를 제가 귀뜸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. 그래서 온도가 다른 제품들보다 5도에서 거의 막 10도 가까이 높다 보니 캐싱 구간 이전에서도 4000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최고치는 4000 정도 나왔어요. 근데 이 구간은 아주 짧고 3000에서 2000 사이를 계속 출렁입니다. 뒤로 간 것은 더 느려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네, 내가 보기에는 이 제품은 현 시점에서 기본 방열판 쓸 때 보드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타이츠 방열판은 작은 편 아니거든요. 두껍고 큰데도 기본 방열판 쓰니까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. 팬이 달려있는 방열판 써야 될 것 같아요.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방열판에 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달면 이 속도가 좀 더 나아지긴 하더라고요. 얼마나 나아지냐고요? 대충 4,5000대까지 올라갑니다. 하여튼 여러분 그거 알아두십시오. PCIe 5.0 방식은 발열이 심하다.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두꺼운 M.2 방열판이나 아니면 팬이 달려있는 방열판을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사용하는 것처럼 세팅해서 돌렸더니 속도가 980 프로랑 비교했을 때도 좋다고 하기 어려웠다 라고 얘기할게요. 쓰기 속도는 더티 상태에서는요. 그리고 캐싱 구간 끝났을 때는 뭐 대체적으로는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스로틀링 때문에 800까지 떨어진 걸 종종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130, 140 정도 나오니까 셋 다 TLC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캐싱 구간 끝나면은 거의 비슷한 속도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방금 제도 온도에 언급을 했었지만 P31 마지막에 살짝 튀어가지고 뭐 67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60도 초중반을 잘 버텼고요. 980 프로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세 번 돌렸을 때 60도 중반 정도에서 잘 버텼습니다. 방열판이 둘 다 있는 상태로 돌렸어요. 근데 T700은 방열판이 없으면은 멈춥니다.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프리징이 걸려버려요. 그래서 방열판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. 이 방열판을 달더라도 70도 초반이 넘어가는 온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지간한 방열판으로 성능자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쓰기가 아니고 그냥 게임하면서 꾸준히 읽기 상태에서는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. 60도 초 정도에서 멈추던데요. 근데 쓰기를 지속적으로 부하를 줬을 때는 PCIe 5.0은 꽤나 좋은 방열판을 요구한다. 사제로 방열판은 사야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셋 다 어찌됐든 사타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. 사타는 쓰기 속도가 300 미만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. 얘네들은 아무리 떨어져도 대충 1000 정도는 버텨요.
그러니까 사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대부분 부팅이나 게이밍 용도 아니면 게임 다운받고 설치하는 정도에서는 이 제품들의 편차를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. 여러분 작업을 해서 대용량 파일을 옮긴다면은 느낄 수도 있어요. 물론 양쪽 다 속도가 빠른 SSD를 박아야 성립이 되겠지만요. 자, 그 경우가 아닌 이상 실사용할 때 게임 로딩이든 뭐 부팅이든 아니면 게임 설치든 다운로드든 생각보다 큰 차이를 체감할 수는 없었고요. 그래도 속도가 빠른 놈이 미묘하게 몇 초 정도는 빠르더다. 그래서 PCI 3.0, 4.0, 5.0 굳이 구분 짓지 말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제품은 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가격 지러 갔을 때는 당장 5.0 제품은 메리트가 없고 방열판 온도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둘 중에 선택한 게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. 맞죠? 얘네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. 그리고 사타 방식은 지금 와서는 새로 사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. 얘는 제법 차이가 나요. 부팅 속도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게임 로딩 같은 경우는 막 10초 이상 차이가 나요. 제일 빠른 거랑 비교하면 20초가 차이 나거든요. 적지 않은 시간이죠. 1분 8초 그리고 1분 25초 차이 꽤 크죠. 20초 정도 차이 납니다. 요건 이제 체감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타 방식은 슬슬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얘는 다운로드나 뭐 대용량 파일 옮길 때도 꽤나 느리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슬롯만 있으면 다 M.2 사시고 적당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 그런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품 추천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. 좀 싸게 쓰고 싶으면 PM9A1 추천드립니다. AS기는 좀 짧긴 하지만 불량률이 그리 많지 않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. 그리고 적당히 안정적인 거 쓰고 싶으면 P31 970 EVO 플러스 쓰세요. 아직까지 불량을 한 제품도 보지 않았습니다. 1000단 이상 팔았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건 대단한 불량률인 거죠. 그리고 980 프로도 지금 꽤나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1테라급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1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P41은 980 프로 대비 조금 비싼 편입니다. 그래도 그것도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 뭐 쓸만한 제품을 생각합니다. 딱 그 정도로 추천할게요. 뭐 나머지 제품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P5 플러스 요건 할인할 때 2테라 정도 살만하더라고요. 그 말고 커셋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매하면서 느꼈던 불량률은 확실히 하이닉스 제품하고 그리고 저 삼성전자 제품이 불량률이 낮기 때문에 역시 저장장치의 신뢰도죠. 저 두 제품을 더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제가 이거 테스트하면서도 좀 찝찝한 구간이 있긴 있었는데 왜 980이 게임에서 더 느린가 이런 게 찝찝하긴 했는데 분명히 저는 OS 카피해서 똑같이 세팅했는데도 두 번 테스트해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고 몇 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얘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. 속도에 꼭 따라가는 거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엔더트끼리는 사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. 그냥 요 놈만 좀 많이 느리고요. 자,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뭐 디램 리스나 어디 듣보잡 브랜드 들어가가지고 엔더트 신성조가 다 비슷하다 그랬다 그러면서 쓰려고 할 텐데 그건 아니야. 왜냐하면은 그 제품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. 전자장치는 신뢰도가 우선 그 다음이 속도라고 봅니다. 자, 진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러분 빠이빠이.